Ignition. Liftoff. You want a piece of me, boy?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마이 버킷리스트. 네, 푸른 하늘에 하얀 실선을 그으며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 어린 시절 한 번쯤 품어왔던 멋진 제복을 입고 하늘을 나는 꿈이 생각나죠. 최근에는 이 꿈으로만 간직하던 비행을 현실로 이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오늘 마이 버킷리스트 시간에는요, 아트항공 레저의 김성국 교관 연결해서 경비행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. 교관님, 안녕하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교관님은요, 처음에 이 경비행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? 예, 처음 비행은 저도 군에서 헬리콥터 조종사로 근무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. 네, 아, 그러셨구나. 예, 네, 근데 이제 군 생활 도중에 비행을 하다 보니까 경비행기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. 네. 군에서처럼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비행하기보다는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하늘을 날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대를 결심하고 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. 그렇죠. 이게 민간인으로 또 조종하시는 거하고 군인으로 하시는 거하고 다를 것 같은데 자, 단순히 비행기를 타보는 것하고요. 자신이 직접 조종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첫 비행의 기분 어떻게 기억되십니까? 저에게 이제 첫 비행은 한 95년도쯤에 네. 처음 이제 군 조종사로 선발되기 위한 그 과정에서 헬리콥터를 탔던 건데요. 네. 근데 그때는 이제 모든 게 경쟁이고 사실 남들보다 좀 앞서가야 된다는 생각에 사실 네. 비행에 대한 낭만보다는 그 경쟁에 이기기 위한 그 비행수를 익혔던 것 같고요. 네.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첫 비행은 이제 처음으로 혼자 비행을 하는 첫 솔로 비행인데요. 네. 조종을 배우고 나면 이제 누군가 언젠가는 혼자 스스로 비행기를 끌고 올라가야 되잖아요. 네. 이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비행기인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그러면은요. 첫 솔로 비행할 때가 아직도 네. 막 생생한데요. 아. 사실 이거 발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. 조종을 배워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조종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. 이렇게 전해주셨는데. 자, 그러면 이 경비행기 한 번 비행을 하면 한 몇 분 정도 타십니까? 지금은 제가 뭐 교육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요. 네. 보통 그 교육을 할 때는 한 시간 정도 비행을 하고요. 네. 이제 교육 중에서도 이제 항법 비행이 있는데요. 그때는 한 두 시간 정도 비행을 합니다. 아, 이게 기네요, 생각보다. 이제 최장 비행기가 떠 있는 시간은 한 6시간 정도까지는 떠 있거든요. 아니, 이 보통 경비행기 하면 아주 작은 네. 비행기로만 생각을 했는데요. 그럼 어느 정도 크기가 경비행기입니까? 이제 경기라고 하면 이제 이륙 중량으로 구별을 하는데요. 네. 이륙 중량이 5,700kg 이하 비행기를 경비행기라고 하는데 네. 한 15인승 정도 이하 비행기를 말하고요. 네. 이제 그런데 저희가 그 교육하는 비행기는 경비행기 중에서도 경량 비행기라는 또 다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. 네. 그거는 2인승이고요. 이륙 중량이 600kg 이하인 작은 비행기로 네. 그 레저나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비행기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럼 경량 비행기는 한 어느 정도 비행 시간이 가능한가요? 이제 비행기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요. 보통 비행을 할 때는 6시간에서 10시간까지 네. 채공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경비행기 자격증이 있어야 운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격증은 어떻게 딸 수 있습니까?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이 제한이 있어요. 운전면허도 네. 나이 제한이 있듯이. 네. 만 16세 이상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. 네. 고등학교 1학년부터. 자격증 취득은 만 17세 이상이 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신체 조건도 봐야 되는데요. 신체 조건은 항공 신체 검사라는 게 있어요. 네. 여기에 2종을 취득을 하거나 또는 이제 저희가 운전면허 취득하기 위해서 적성 검사를 받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 적성 검사만 통과하면 경량 비행기는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. 네, 지금 아무래도 이제 레저나 자가용으로 운영하는 비행기다 보니까 네. 조건이 조금은 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네, 일단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다음은 비행인데요. 네, 비행은 이제 이론 시험을 패스를 해야 되고 실 비행 시간으로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누구든지 네.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제 비행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저희한테 와서 배우신다면 보통 기간으로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.
네. 생각보다 아주 어렵진 않아 보이는데요. 그런데 이 교관님, 이 비행기를 타다 보면 위험한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. 뭐, 이 갑작스럽게 안개가 몰려온다든가, 돌풍이 분다든가, 이 예기치 못한 기상 조건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? 사실 비행기가 이제 하늘에 떠 있다 보니까 기상 조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하신 그런 악기상에는 사실 저희가 비행을 하지 않아요. 네, 아, 근데 그렇군요. 만약에 의도치 않게 비행을 하더라도 민간이나 군 관제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. 안전한 곳에 착륙할 수도 있고요. 또한 이제 비행기 자체에 비행기가 작다 보니까 비행기 자체에 낙하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네. 2급시에는 비행기를 통째로 낙하산에 매달려서 아하.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경비 행기를 탈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나 궁금하고요. 그리고 아까 자격증 취득 말씀 주셨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투자해서 내가 이 나이도 되고 그다음에 신체 조건도 되니까 한번 해보겠다. 하지만 이 비행기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보통 사람이? 비행기를 구매도 가능합니다. 아, 구매도 가능합니까? 근데 대체로 이게 구매하기가 너무 고가라고 한다면 어디서 탈수 있어요? 일단 이제 전국에 한 15군데 정도 비행클럽이 있습니다. 네. 이제 대부분의 도시 주변에는 다 비행클럽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네. 근데 그 클럽에서 체험비행이나 교육비행이 다 가능하고요. 네.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인 소유의 비행기가 있으면 아무 때나 비행도 가능한데, 네.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 비행기가 없더라도 클럽 비행기를 이용해서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제, 단지 네. 수도권에는 이제 유일하게 저희 아탄국 레제에서 운영하는 승진 비행 학교만이 있어서 좀 아, 안타까운데요. 네. 여기서도 체험 비행이나 교육 비행이 가능하고 자격증 취득 후에 비행기를 렌트해서 비행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은, 뭐, 일단 누구나 체험이 가능할 것 같은데, 체험의 비용이 대체로 한 얼마 정도 드나요? 일단 체험 비행은 전문 비행 교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네. 누구든지 비행이 가능합니다. 네. 또그 일반 관광 비행이 아니고 직접 조종석에 앉아가지고 조종을 해볼 수 있으므로 아주 특별한 체험이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요. 네. 단 초등학생 미만 어린이들은 사실 설명을 해도 비행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도 못하고요. 네. 또 신체가 작아서 직접 조종하는 것도 좀 곤란합니다. 네. 자, 그럼 어떤 비용은요? 비용은 보통 한 20분 비행에 10만 원 정도입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자, 어떤 분들이 경비 행기에 도전하면 좋을지 특별히 추천해 주시고 싶은 분, 간단히 한번 말씀 주시죠. 어릴 적에 하늘을 나는 조종사 꿈을 갖고 있었지만 네. 현실에서는 그 꿈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계신 분이라든가 네. 또는 조종사로 이제 직업을 갖고 싶은데 비행에 적성이 맞는지 아닌지 걱정이 네. 되시는 분도 있고요. 또는 이제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, 주변에. 네. 그런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도 한번 꼭 가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마이 버킷리스트에서는요, 경비행기에 대해서 아트항공 레저의 김성국 교관과 알아봤습니다.